부모님 선서 예쁘게 받은지 갑니다. 벌써 마치고 1차를 첫 번째 벌써 마치고 해마다 한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벌써를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벌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숨어놓은 둘레 산소 둘레 심어놓은 철쭉과 주먹나무 여기에 심어놓은 지 한 10년 넘게 되었는데 딱 10년 전에 여기에다가 예쁘게 구경을 해놨는데 오늘 이렇게 벌초를 마치고 옆에 다듬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계 전지르다가 나무는 전지해주고요. 철쭉도 4월달, 5월달 되면 예쁘게 철쭉꽃이 환상적으로 꽃이 피어있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다듬어주니까 예쁜 것 같아요. 산사 앞에 조선, 토종, 백합도 심어놨더니 지금쯤 이제 꽃이 피려고 꽃몽어리를 뻥 터뜨리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요거 기계전지로 잘라주면은 나는 갈키 들고서는 전지해준 거 다 밑으로 내려서 제가 갈키로 긁어서 깨끗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랍니다. 이런 일은 엄청도 잘해요, 제가. 그래서 주변 정리는 잘한답니다. 갈키로다가 쑥싹 전지해준 거 긁어내고요. 소울 향기가 엄청나네요. 소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더니 소울 향기가 솔솔솔솔 나면서 소나무가 몇백 년이 된 소나무인 것 같고요. 이렇게 산소 앞에는 조경이로다가 해놓은 소나무가 이제 10년이 지나니 훌쩍 커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에 토종백합 보세요. 토종백합을 여기다가 이제 집 바오세미 농원에서 토종백합을 캐다가 여기 산소 앞에다가 심어놨더니 해망이 산소랍니다. 산소의 부모님 산소 앞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토종백합이 예쁘게 꽃이 피기 시작해왔답니다. 칡넝쿨도 엄청 많아서요. 아이고,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은 공기도 좋고 참 좋은 자리입니다. 완전 명당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지해주는 거 영상 찍으면서 오늘의 흔적을 남깁니다. 요거는 뒤처리는 다 제가 갈키로 긁어낼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